200억을 부셔서 7월 1일 날 삽공하게 됩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오늘 시장기 노인건강체육대회에 참여해주신 어르신 여러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파크홀 분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72홀 파크홀 부장을 지금 건립하도록 했고 또 곳곳에 파크골프장을 확장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에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감 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인천 어르신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고 기쁘고 상성 2024년 인천광역시장기 노인건강체육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 일동은 스포츠맨 정신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이 선수대표 이상무 한승영 2025년 정상회를 반드시 인천에서 유치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